자, 김지환. 그래서 B에 1호 처음 합니다. 오케이, 알파벳 불러주세요. G, A, T, E. G, A, T, E. 모여서. 너 스피킹 안 냈더라. 네. 쥐 소리 난다고 하면 다음 소리 A일까? A, B. 오. 너 오늘 시험 칠 거 있냐? 아, 불규칙 동사 시험 쳐야 되는구나. 그거 말고 있냐? 불규칙 동사 시험 쳐. 너 제일 뒤에 있을 거야.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하는가요? 생각 중이에요. 쥐는 그 쥐였고 쥐 소리는 만약 쥐 가방 여기 어디다 걸어놨비 규진아. 뭐라고? 잼이요. 오케이, 하나씩. G. G. 에. 에. 오케이, 너 이거 스피킹도 안 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Z야? Z. 들어볼까? Gate. 뭐래? Gate. 이거 보고 Gate라고 소리 내서 따라 읽었어? 어? Gate. 그러면 얘가 왜 Gate가 되는지 한번 볼까? 네. 그래서 뭐? 그 G. G 소리. G 소리 났어? Gate인데? 아니, 그 다음에 J가 G. G. 그래서 합쳐서 게이트. G는 그 G 중에서 G. 아, G야. 개. 개야. 네. 개야 이게. 그. A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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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새 또 까먹었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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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A, E, A, O가 어딨어? A, E, A, O. A, E, A, O. A는 뭐? A, E, A, O. 이거 두 개가 아니야. 한 개야, 한 개. A.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소리 1번. A. 대표소리 2번. A. 힘 빠졌어. A. 중에서 뭐 됐어? E. 여기 E가 있냐? A.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K. T는 T. T. E는 원래 E. 그다음에 E. 아, 어? 뭐래? 다 까먹었어 그새 또. E는 뭐? E, A, O. 내 이름을 불러줘. E. 이 글자 이름이 E니까 E 소리 날 수도 있고 네.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O. E는 뭐? E, 인데 끝에 오는 E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네. 소리를 내지 않으면 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면 심심하지? 네. 심심해서 건너 건너집 갑니다. 건너 건너집 가서 얘한테 야 같이 E가 얘 쳐다보고 야 같이 놀자 나 심심해 할 일이 없어 야 같이 놀자 근데 너 이름 뭐냐 라면서 얘가 얘한테 이름 물어봐요. 이 글자 이름 뭐야? E. 아니, E. 아니, A. 그래서 이 A가 무슨 소리를 내게 됐다? K. 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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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요.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가 뭔데? A, E, 아, 어. 그래서 E가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얘 보고 같이 놀자고 이름 물어봤는데 이제 지가 이름 뭐래? 지가 E요. 아, 이 글자 이름이 E야? A. 난 얘 말하는 줄 알았는데 E. 얘가 소리를 안 낸다니까? 얘가 소리를 안 내서 할 일이 없어서 건너 건너 집 가서 같이 놀자 얘 보고. 네. 그래서 얘가 얘 보고 이름을 물어봤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 이름이 뭐래? A. 그래서 A가 무슨 소리? 네 가지 소리 A, E, 아, 어 중에 무슨 소리 내고 있어? E. 에? A. 이게 E의 E 소리를 내고 있어. 도대체 A가 E 소리 낸다고 언제 배웠냐? A, E. A, E. 이게 E야? 아니야, A, E. 그 중에 E요. 아니, 이건 소리 한 개라니까. 아, A 소리를 내잖아, A가. 무슨 E 소리를 내? E 소리를 내면 그러면 기트야? 그치. 어? A가 무슨 소리를 내고 있어? 어, A가요? A, E, 아, 어. 여기서 무슨 소리를 내고 있냐고? E요. 와, A. 환장하겠다. A.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야? K. 거기 T가 붙었으니까 합쳐서. Gate. Gate. 소리. Gate. 쓰기. G. 그래서 합쳐서 소리 gate gate 알파벳 F F I 이게 I냐? F A C E F A C E 모여서 A T 박 T 박 너 이거 쳐다보고 소리 내서 따라 읽고 연습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어? 왜 안 했어? 응? Face. 뭐라고?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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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T. 아, T. 얘는 무슨 소리네? 이 글자 이름 뭐야? T. 이 글자 이름은? T요. 얘는 F요. F 무슨 소리 하나밖에 없는데. G. F가 뭔 소리를 낸다고? G. 아니 F. F. 윈디가 아랫입술을 수치라는 얘기 기억 안 납니까? F. F. F니까 F 소리 낸다고요. 그 다음 A는? E? 혹시 얘 안 보여요? E요. 없어요. 할 일 없어. E. A, E? A, E.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K. Fay. 그 다음 C는? S. 중에서. S. Face. 그래서 합쳐서. Face. Face. Face가 아니고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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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는? C는? 중에서? Q가 됐어요. 어, fake야 그러면? 아니. S 됐어요. A는? A는 A, E, 아, 어. 중에서? A. 내 이름을 불러줘, A.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이 글자 이름 뭔데? T요. 아니 그럼 얘는 F요. 뭐 하는데? F. F 무슨 소리 낸다 했는데?
그럼 여거 이렇게 F하고 A가 둘이 붙어서 무슨 소리 내고 있어?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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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는 스크 중에서 쓰 됐으니까 E는 원래 E에 어 인데 끝에 왔으니까 소리 안 나고 대신 얘가 자기 이름 소리 그대로 나도록 만들어서 여기까지 소리가 페이스 여기까지 소리가 페이 페이 페이가 아니고 페이 페이스 오케이 소리 페이스 뭐라고요? 페이스 쓰기 F A 그 다음에 쓴 소리는 C 그 다음에 E 소리 페이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쓰기 시험에서 맞았나요?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C-A-K-E C-A-K-E 모여서 있으면 스크 소리 S가 큰 소리 난다 치면 얘가 뒤에 A, E가 소리가 못 되니까 E 소리, A 소리를 낼 거고 지금까지 K-E 그 다음에 K-E는 K 소리 냈나? 큰 소리 낸다 치 아닌데 케이크 맞췄네. 네. 뭐라고? 케이크. 잘 맞추네. 케이크. 집에서 공부 좀 해오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집에서 공부요? C는 스크. 중에서 크. 크. A는 A, E, A, O. 중에서 A.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K. K. K는 항상 E는 원래 인데 끝에 오면 소리 안 나고 대신 심심해서 A가 무슨 소리 나도록 만들었다? A. 내 이름을 불러줘 하도록 만들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소리? 케이크 쓰기? 케이크가 스크가 스 아니 치 치 A K E 소리? 케이크 케이크 지환이는 선생님이 보니까 머리는 되게 좋은데 뭔가 불만이 많고 핑계가 많고 제대로 안 해오고 그게 특징이에요? 어 이따가 내가 채점해서 이렇게 학패도 하고 있어 알파벳 S E. 그럼 얘는 뭐지? F 얘는? T F하고 T하고 계속 U하고 N하고 헷갈리더니 F하고 T하고 헷갈리고 있고 이 글자는 뭐야? N 이거는? W 이거는? P 이거는? T F하고 T 좀 구분하자 네. 자, S, K, A, T, E 모여서 무슨 소리 낼 것 같아? 저번에 얘는 쉬 소리 낸다고 들었는데 기억을... 쉬 소리 나는 거? 여기 있다 아, 그러면 아닌데 SH가 쉬 소리 난다 했는데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S는 에 써줄게 S 밑에 뭐 써줄까? 에요 어? S 밑에 에를 써? 아니요 S 소리 낸다 치면 K
T니까 투. 투. 스케이트. 스케이트. 맞췄네. 네. 뭐라고? 스케이트. 스케이트. 잘하네. 원리를 가르쳐 주니까 지원이가 이렇게 똑똑하게 잘해요. 스케이트. 스케이트. 집에서 공부만 하면 좋겠다, 그치? 네. 소리? 스케이트. 스케이트. 쓰기? S. 그 다음에 K. A, T, E. 오케이. 그래서 소리? 스케이트. 여기까지 소리? 잠시만. 스케이가 아니고 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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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박자만에 말해야 돼. 스케이. 스케이. 스케이트. 스케이트. 잘하네. 스케이트. 스케이트. 오케이. 자,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고요.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한 쓴 거 중에서 그리고 지환이가 글씨 쓰는 게 부족? 아니 부족이 아니고 연습을 좀 더 해야 돼. 그리고 너 지금 네. 여기 해놓은 거 보면 네. 여기 패드에 이거 이 교재에 글씨 쓴 것도 엉망? 엉망이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거보단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요? 발로 써도? 그렇지. 잘 많이 들었나 많이 들어봤나 봐. 네. 발로 써도 이거보다 잘 쓰겠다는 얘기? 근데 그게 현실에서 한번 보세요. 발로 써볼 오늘 시험 발로 써볼 거야? 아니요. 선생님이 발로 써보세요. 진짜 누가 잘 그리는지 확인하게요. 네 글씨가 나은지 내가 발로 쓴 게 나은지 한번 보자 이 말이야? 네. 알았어. 내가 한번 발로 써볼까? 발로 쓰세요. 자 보자. 발로 한번 써보자. 진짜 발로 쓸게요? 발로 써보지 뭐까지. 자. 발로 쓴다. 네. 아우. 선생님도 안 됐어. 네가 손으로 쓰는 게 더 낫다. 발로는 도저히 못 쓰겠다. 네. 그렇지. 그러니까 자, 지원이 최소한 선생님 발은 이겼어. 네, 그렇지. 발이요? 선생님 발은 이겼다고. 네. 선생님 발은 이겼으니까. 네. 이제. 선생님 손을 못 이겨요. 손을 못 이겨? 네. 알았어. 그러면은 네 친구들 손을 이기도록 한번 해봐. 제 친구도 손이요? 어. 어차피 다 한번 해봤는데 다 져버렸어요. 네가 다 졌어? 네. 오. 더 잘 쓰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뭔가 기분 나쁘긴 하지만. 이기고 싶지만. 못하겠다. 포기해. 포기. 네, 1차만에 포기해. 야, 포기는 야 김장할 때나 쓰는 말 아니야? 뭔 소리예요? 배추 한 포기, 배추 두 포기. 선생님. 포기할 때는 인생이 많아요. 예를 들어 게임한데 10레벨까지 못 찍다던가. 게임은 포기해도 되는데 공부는 포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네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거든. 수고했습니다. 네.